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어저께 힘들게 SRT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이 246 330i를 끌고 왔어요. 저는 지금 차를 사러 가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 설레요. 고장난 상태로 매입해서 무려 90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빵! 여지껏 아들이 모았던 용돈들을 합치니까 그 돈이 되길래 그럼 제가 나머지 비용을 대서 수리를 한번 해주겠다. 야, 이게 다 늘어났네? 헤드라이너? 굉장히 힘들게 끌었어요. 이제 뭐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 기계식이라 아, 간만에 진짜 아무 장치 없는 차를 끌고 와봤어요. 네, 왔는데 오는 동안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일단은 에어컨은 계속 켜고 에어컨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에어컨 소리도 나나 봐. 조용해져. 물론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장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에어컨 내부에 있는 컴프레셔 내부에 있는 오일을 먼저 교환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소리가 또 다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컴프레셔를 교환을 해야겠죠. 일단은 장비에 연결해서 에어컨 내부에 있는 오일을 빼내고 신유를 다시 넣어주는 작업, 플러싱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 오일이 다 교환해지진 않아요. 그래도 기존 오일이 빠지고 신유가 들어가면서 에어컨의 상태가 좀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차량을 좀 띄워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일단 에어컨 플러싱 먼저 작업해볼게요. 에어컨을 켜는데 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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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야, 이거 뭐 이거 완전히 버리는 차를 다시 살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플러시, AC 플러시. 예상 소요 시간 48분. 폐유통을 일단 비우고 신유도 넣고. 에어컨 플러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에어컨 라인을 다 분해를 해서 라인에 있는 걸 싹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비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압에서 고압으로 액상에 가스를 밀어넣고 밀어넣은 다음에 다시 걷어들이는 거에서 오일을 분리하고 가스를 다시 분리해서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다시 고압에서 저압으로 돌리고 반대로 또 가스와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다시 딱 분리해가지고 오일은 버리고 가스는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플러싱이라고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분해해서 조립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의 차선책으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신차가 출고된 다음에 한 5년차, 6년차 정도부터는 플러싱을 해마다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에어컨 가스만 다시 뺐다가 넣어도 에어컨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빼서 플러싱하고 신유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냉매 라인에 있는 그 오일을 교환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소리가 아주 심한 차들 같은 경우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컴프레셔 자체가 고장난 거는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오일이 안 좋아서 소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것들은 교환하고 나서 소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플러싱을 해보고 상태가 좋아졌다 하면 그냥 타면 되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그때는 컴프레셔 바꿔야죠. 컴프레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오래 쓰기도 썼어. 문제가 있을 법한 것들을 적어보는데 발전기는 교환하고 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사륙 같은 경우는 318을 제외하고는 전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팬을 돌리는 기계식 팬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계식 팬의 장점은 냉각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으로는 이 악셀을 밟을 때 엔진 소음이 굉장히 커져요. 왕 하면서 가서 힘이 엄청 센 것 같지만 차가 안 나가. 이 팬에서 동력을 너무 많이 뺏어서. 그래서 318에 들어가는 전동식 팬, 이사륙 318에 들어가는 전동식 팬이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고 이 전동식 팬만 들어가거든요. 엔진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그 318용 전동식 팬을 여기다 딱 장착하면 기계식 팬을 떼도 돼요. 대신에 단점은 와인딩을 심하게 하면 냉각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막 심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동식 팬을 장착하는 거를 비추천하고 일반적인 분들의 주행 스타일이라면
이 팬을 떼고 전동식 팬 개조하는 거 추천드려요. 폐유 배출 정비. 벌써? 폐유 배출량 0.4cc에 나온다. 신유가 들어가서 에어컨 장치 높은 열과 높은 압력, 고압 컴프레셔에 들어가니까 그걸 견디면서 있었던 오일이라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 변질이 되고 안 좋아져요. 가스랑 같이 섞이면서. 플러싱하면서 폐오일이 빠졌고 가스도 다시 넣고 신유도 빵빵하게 넣었으니까 자, 됐어. 켰는데 소리 또 나면 어떡하지? 바꿔야 되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걸어보자. 에어컨을 키면 소리 나는 것 같다. 안 나나? 처음에 그르륵 하더니 아직 안 나는데? 안 나면 좋겠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데. 에어컨 켰을 때 꺽 하는 소음이 한 바퀴 돌아볼까? 한번 보자. 소리를 참 희한해. 차가 안 다니다가 내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차들이 다 몰려서 와. 아니겠지? 이 원래 플러싱을 하면 차도 이 에어컨 컴프레셔의 저항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의 느낌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못 느끼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플러싱을 제대로 하면 한 바퀴 도는 동안 소리 안 나면 잡힌 거지. 어, 좋아. 일단은 소리가 아직까지는 안 나는데 딱 공회전 할 때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공회전 안 해도 지금 주행 중에 소음이 벌써 확 달라지지 않았어? 플러싱만으로도 진짜 많은 효과를 낸다니까. 플러싱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플러싱으로 해서 이 컴프레셔 에어컨의 소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사실. 물론 플러싱이 치료를 하진 않아. 어떤 뭐 컴프레셔 고장이 난 거를 치료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건데 예방은 할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조금 컨디션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그 에어컨도 더 시원해져. 컴프레셔 소리 안 나잖아 지금. 여기서 걸걸걸걸걸걸 그랬었잖아 항상. 플러싱 장비가 좋아야 돼. 그리고 확실히 장비가 많은 일을 해. 어, 좋아. 차도 부드러워졌어. 에어컨 켜고 컴프레셔가 굳어지. 컴프레셔가 부속이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하거든. 그 돈 굳었지 뭐. 플러싱 한 방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저거 올 거거든. 냉각팬. 냉각팬 올 거라 전동팬으로 딱 달면 또 팬 소리도 엔진 소리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엔진이 가벼워질 거야. 엔진 오일 갈고 확실히 조용하지. 아예 안 나. 성공이야. 컴프레셔 값 굳었어. 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증상들을 수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정기적인 플러싱은 엔진 에어컨 성능의 어떤 컨디션을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냥 아, 사기꾼 새끼 돈 받아 처먹으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더라고. 일단은 차가 주행 느낌이 달라졌어요. 엔진이 부드러워졌어. 에어컨을 켰을 때 컴프레셔의 부하치가 늘어나면 그게 엔진의 힘을 뺏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뺏어가는 힘이 정말 뭐 1%만 뺏어가도 실제로 차량 출력에 지장을 미치거든. 지금 엔진이 오일 가른 것 같아. 너무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운데 조용해졌어. 타이어만 딱 새 타이어 껴주면 완전 좋겠어. 차를 한번 세워볼까 여기서? 세우면 그렇게 했었잖아? 자, 한번 보자. 세우고 안 나지? 에어컨 껐을 때도 소리 차이가 없어. 완전 굿이야. 지금 에어컨 붙었잖아, 딸깍하고.
처음 만나고. 됐어. 일단 에어컨 해결. 완전 좋은 상황. 차량의 가치가 이 자차 보험 수가가 16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60만원이면 사고 나서 다 물어줘도 160만원밖에 안 물어주겠다는 거야,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근데 자차 보험료가 80만원이야. 그러면 80만원을 내고 사고가 나서 전손이 났을 때 160만원 받는 건데, 2년을 내버리면 160만원의 자차 보험료를 내고 160만원을 보상받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차를 제가 유일하게 뺐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올드한 차들을 구매해서 보험을 들거나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을 수리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1,000만원 이상씩 수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을 안 해줘. 원래는 이게 특별손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잘 안 해준단 말이야, 증거가 없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좀 이상하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수리비를 이렇게 보여주면 특별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고 그냥 오래된 차는 160만원 받고 말아,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 수리를 우리가 700만원어치인가 해드렸는데 시운전 도중에 사고가 나서 전손이 된 적이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하는 차가 와서 갖다 박으면서 그 차 전손이 났은 거예요. 근데 차값이 450밖에 인정이 안 된대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450을 받는 것도 분한데 지금 이 수리비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되는 수리비. 그리고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험회사에다 사정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 특별 손해로 해서 수리비만큼은 돌려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손해보고 차주분 다 드리긴 했는데 우리는 수리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 돈은 수리비는 우리한테 지급해주는 돈이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거는 차주한테 지급해주는 돈이었는데 우리는 아직 출고 전에 차량이었기 때문에 죄송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지. 그 버스가 신호위반해서 박은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사고가 난 거라 그 당시에 우리 수리비는 그냥 손해보고 그 특별손해액으로 수리비가 나온 거를 차주분을 지불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가. 이런 차들을 고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데 이 차값이 160만원이면 160만원 줄 거야. 그 난 이 차에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한꺼번에 그래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드카가 문화가 커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보험회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건 이 정도의 소음은 새 거를 껴도 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리됐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좋았어.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달려있던 것 같거든. 요 밑에 있거든. 와. 엔진이 회전이 이리로 되잖아. 팬이 이렇게 도니까. 회전 방향. 쉽지 않아.